공신에 공시생수강이 엄청 늘었어요.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꼭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지금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지 않다 한다면 접으세요. 겁주려는 거 아닙니다. 똑똑히 들으세요. 접으라고요. 아니, 접어야만 합니다. 10시간이 뭐 많다고요? 그중에 순수 집중 시간은 뭐 적을 때는 고작 5시간밖에 안될 때도 있어요.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시간을 다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. 제가 무수히 많은 합격생을 뭐 만나고 인터뷰하고 분석했잖아요. 뭐 느긋하게 뭐 시험 뭐 계속 준비하다가 언젠가는 붙겠지. 여러분 고시는요, 그렇게 하면은 절대 합격 못 합니다. 이게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. 무슨 뭐 명문대생 누구는 뭐 1년도 안 돼서 뭐 놀면서 합격했다더라.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어요? 원래 전교 1등하고 이런 친구들은 자기 공부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. 놀았다고 하죠.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시작점이 다르잖아요. 간혹 그 수험생이 막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즐기는 분들이 있다니까요. 아니, 여러분, 그 게임도 가장 재밌는 게임이 뭐냐? 원래 남의 돈으로 하는 요 게임, 그리고 땡땡이 치면서 하는 이 게임이 아주 그냥 꿀잼이거든요. 노량진 신림동 그 PC방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? 그때 하면 쫄깃하거든요. 이러다 진짜 공시생의 탈을 쓰는 속된 말로 밥도둑 되는 거죠. 이게 전부 다 부모님 노후자금이잖아요. 그래놓고 이제 떨어지면, 엄마, 제가 영어 때문에 진짜 아깝게,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요. 아깝기는 개뿔이 아깝습니까? 당연한 건데, 친구가 뭐 의리, 뭐 사랑 감정, 이런 거는 갖다 버리세요. 이 시험이 철저한 자기 관리를 넘어서 이기적인 마음까지 가져야 되면 됩니다.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만 하는 게 진짜 나쁜 놈 같고, 정말 미안한 마음 들지만, 여러분이 공시생의 길로 들어왔고,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요, 이 길밖에 없습니다. 이 길이 원래 외로워요. 그리고 이 외로움에 약한 분들은 이길 말고 다른 길을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. 저는 지금 뭐이 삭막한 시험이 뭐 좋고 나쁘다,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. 중고생 시절에 저한테 잔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저를 미워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. 또 어른이 된 여러분들께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게 정말 못할 짓이고 제가 쓰레기간 생각도 들어요. 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은 시간대로, 돈은 돈대로, 또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. 뭐내 성향상 이렇게 안 맞다 싶으면 차라리 다른 길을 알아보세요.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들그 노력이라면 그걸로 다른 분야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 분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기억하세요. 10시간입니다.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접으세요. 큐! 신나죠? 재밌어요.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.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? 할수 있다! 소중하다! 너. 소중하리라!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시지 마세요! 또 감수하고, 또 실패하고, 너도. 부시지 마세요! 비싼 놈이 되냐고요? 사랑합니다. 안녕. 수고 많았어요.